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고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 구체적인 그 촬영 장소는요? 야, 뭐 전쟁하냐? 고지 가르쳐 드릴게요. 야, 진짜. 오로지 2박 2일이요? 1박 2일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강호도. 아. 남자 같잖아. 아. 소리는 돼지가 맥다는 소리 같은데, 그게 매력이야. 그게 매력. 나 연속곡은 안 봐요. 아, 연속곡도 안 보세요? 연속곡은 안 보고, 오로지 1박 2일하고 네. 스포츠. 너무 좋으세요. 좋아요? 네. 땡만 하지 마. 제가 조장이에요, 김종민이가.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예, 예, 곧 기다리겠습니다. 예. 아, 진짜. 예,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서 감사합니다. 연락 이 에너지가 우리한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아, 너무 짠하고요. 일단 너무 네. 신기한 점은 우리는 김종민 씨 말을 잘 못 알아듣겠는데 화숙 할머니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거 맞아요. 네. 목소리만 들어봤는데 40대인 줄 알았어요. 기운이 호동형을 예. 넘는데? 예.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각오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입수라도 하겠다. 아, 진짜 광팬이시다. 정말 1박 2일 사랑하시는 진짜. 다시 한 번 더 예, 진짜 예. 아유. 시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 근데 우리 그 스타트가 좋다. 우리 사진만 보고 성시경 씨가 성시경 형. 예, 눈시울을 꼽겠다. 지금 9시 14분인데요. 1915년생이십니다. 우리 제가 전화드리는 이광근 할아버님 보다 통화하신 허숙 할머님이 17살이 어리세요. 17살 연하. 17세 연하. 17세 연하. 진짜요? 네. 허숙 할머님이 깍듯이 모셔야 돼요. 네. 오빠 오빠. 우리 할아버님. 오빠 오빠. 17대 태어나시지도 않았어요. 걸겠습니다. 저. 지식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시영 씨가 발음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소통이 좀 수월할 거예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나원숙 씨 맞으십니까? 예, 맞는데요. 네, 혹시 1박 2일 시청자 투어 신청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시경이라고 합니다. 아, 예. 성시경님이요? 예, 예. 성시경 씨가 그지? 갑자기. 아, 1박 2일 이번에 그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합류하게. 아니요, 한 번만. 손주 며느리시라고요? 예, 손주 며느리야. 아, 그러면 그 사진 안에 있는 아이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관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사진 속의 아이는 제 외손주고요. 외손녀. 그럼 지금 누가 지는 건 아이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저희 할아버님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럼 나원숙님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이에요. 49? 근데 49이가 되신 거예요? 일찍 결혼을. 49의 외손녀가 17개월인데 내가 좀 일찍이니까 예. 그러면 17개월 외손녀의 고조 할아버지이시네요? 네. 와. 한 집에 다 같이 사세요? 너무 부럽네요. 아니요, 저기 하은이는 아래층에 살고요. 예. 저희는 2층에 있어요. 그게 한 집이잖아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1박 2일 합격하셨습니다. 잘 안 믿겨요. 할아버지, 합격! 합격하셨어요. 1박 2일에 여행 가시게 됐어요. 여보세요? 네. 오늘 저 조심해요. 잘 안 들리신다고. 아이고, 네. 저기 죄송한데. 네. 저희 하은이하고 통화 좀 해주세요. 그럴게요. 17개월이랑요. 이렇게 100년씩 뛰네요. 하은아, 삼촌 해봐. 예주. 아이고. 와, 하은아, 하은이도 네. 같이 와요. 예. 하은이도 같이 와요. 하은이 고조 할아버지 좋아요? 여기 오면 뽀로로 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삼촌, 하은아, 하은아 여행 갈 거야. 삼촌이랑 놀러 갈 거예요. 좋아요? 여보세요? 네. 아니 무슨, 아니 이게 40년씩 계속 올라갔던 것 같다면 잠깐만, 너무 복잡해. 할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할아버지? 5대 그쵸 5대죠 하은이하고 할아버지 아 그렇군요 얘네는 이제 저희 아래층이다 아 같이 살아요 저희는 같이 층에 살아요 할아버지 잘 모셔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은이랑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실 이분은요. 예. 경북 영천에 사시는데 이제 포도 농장을 크게 하고 계시고. 오, 와, 오. 일단 이 할아버님의 매력은 눈웃음이 일품이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혹시 1박 2일 시청자 투어 신청하셨습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합격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할아버지 합격되세요 네 합격하셨습니다 예 아 저는요 1박 2일에 은지원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강호동 씨를 그렇게 좋아하신다고요 예 강호동 씨 좋아하지요 예 아, 인사 나누세요 할아버지 예. 아이고 예, 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강호동입니다 아이고 예 참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할아버님하고 이제 여행을 같이 떠날 조장이 이제 우리 그 1박 2일에 마스코트 은지원 씨예요. 예. 예. 신명 가득한. 예. 신명하시네요. 예. 할아버님. 저, 저희들이 북부부로 뽑았는데 제가 할아버님을 모셨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은지원 씨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내가 또. 아, 강호동 씨를 내가 참 좋아한다 하니요. 우리 할아버지 못 바꿔요. 바꿀 수가 게, 없습니다. 좋아하는 게 어디예요? 저 아버님 혹시 게임에 져서 밖에서 죽으셔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버님? 아 하지요. 은지원 씨랑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아버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버지. 저기 할아버지. 예. 예. 저 다시 은지원인데요. 아 예. 아니 할아버지 솔직하게 다운되신다. 너무 아 너무 예.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잘 모실 테니까요, 할아버지. 예. 제가 꼭 잘 편안하게 잘 모실 테니까요, 할아버지도 지원이 너무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다.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아, 진짜 웃긴다. 아, 부럽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톤 다운이 바로 이렇게 딱. 예. 예. 20대 한번 갑니다. 20대 우리 그 박 세라 친구입니다. 세라 박은 굉장히 사실 특이한 게 있는 게요. 세계 곳곳의 친구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답니다. 우와. 예. 와. 그래서 이 사진 신청이 굉장히 사실은 주요했는데요. 1박 2일제 로고고요. 저 외국에 사시다가 네. 와 어머 각국에서 뽑아달라고 네, 반드시 1박 2일 뽑혀야 된다. 와 박세라가 1박 2일의 시즌제 투어에 참여해야 된다. 세계 각국에 예 캘리포니아 뭐 프랑스 그리고 한국 모든 나라에서 500명께서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사랑해요. 뽑아주세요. 작년에 한국에 이제 그 들어오셔가지고 건축일을 하신대요. 예. 어떻게 다 하신 거예요?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 너무 걱정해서. 300명, 500명, 500명이 넘었죠. 거기서 나서 앨범 정산하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박세란 씨 좀 부탁합니다. 박세란인데요. 네. 여보세요? 네. 1박 2일 신청자 투어 합격하셨습니다! 아, 뭐야. 여보세요? 어떻게 될지 보이네요. 어떻게 될지 보이네요.